안녕하세요. 매드 콘텐츠 1인 기업 브이로그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마트에서 시작했는데요. 마트 주차장인데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1등 마트라는 곳입니다. 오늘 마트 전단지들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공모 사업에서 당선돼서 오늘 60세 그 드라마 만들기라고 행사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늘 먹을 거를 사러 왔습니다. 먹을 것들 오늘 간식거리를 사러 왔어요. 그 시간이 오후 2시부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요깃거리 될 것들을 좀 사러 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먹을 것들을 좀 샀습니다. 음료수랑 종이컵이랑 뭐 간식거리를 사서 이제 오늘 행사 장소인 그 김해문화사람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옥체험관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요. 주차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수릉원 주차장이고요. 한옥체험관은 여기 수릉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되거든요. 일단 오늘 갖고 온 장비들이 많아요. 먹을 것도 갖고 그 다음에 짐벌도 챙겨놓고 들어가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60세 그 드라마 촬영이 진행될 김해문화사랑방입니다.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다 오셨으니까 자, 열로 갈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야 좀 30초.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 좋다. 어디에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왔어요, 우리?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내 카페야. 자, 우리 콘퍼런스 행사에서 매번 이렇게 남주를 맡았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제가 찍은 장면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아주 좋은 추억을 남았습니다. 오늘 그 짜신 스토리 중에서 실화 아닌가요? 예, 조금 실화를 바탕으로 제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그런 실화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 행사 처음 참가하셨는데 자,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재밌나요? 이게 됐어야 했는데. 아, 자신의 스토리가 뽑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건가요? 장난 아니죠. 지금 마음 상했어요. 이거 내가 최고였는데. 자기 스토리가 최고라고 생각한 이유는? 막장으로 가야죠. 드라마 막장인데 요새 대세는. 자, 오늘 콘퍼런스 행사 처음 참가하셨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오면서 너무 좋고 일단 올 때부터 좋아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 참가는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스토리가 뽑히지 않았는데 어떤가요, 기분이?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기 비행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BL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BL물 원래 안 보는데. 아, 원래 생각해도 난 너를. 원래 얼굴만 남겨. 얼굴만 남겨. 현재 이렇게 우리 콘퍼런스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실습하는 날. 9,500원 고마웠어요. 레이어를 써. 레이어 쌓는 게 편하지. 일반적인 작업. 네, 왜냐면 이게 자, 오늘 행사 무사히 끝냈습니다. 안녕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디프리 갑니다. 경희들은 회식을 재미없게 만드는 자. 조금만 가면 돼요, 동이가. 다 여기로 오든가 아니면 자청을 나가든가. 그렇지.